안녕하세요. 여기 대출의 댕댕댕 댕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기차를 타고 저 수박 보이죠? 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수박.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딱 먹어야 될 저 수박. 아주 탱탱해 보이는 저 수박을 지금 먹으러 갈 겁니다. 하지만 저 수박을 먹으러 가려면은 여기 많은 열차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저 수박으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불복. 저 아주 지금 딱 이철에 먹어야 될 저 수박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1호선이 맞아요. 1호선으로 가야지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타고 출발 따따 이거 누르면은 꺼졌다 켜졌다 하고 이거는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가자! 이상한 곳으로 가는데? 왜 여기서 끊겨 있을까요? 틀렸다! 자, 이렇게 복불복입니다. 3호선인 것 같아요. 3호선에서는 수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저거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딱 이렇게 더울 때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살려주세요! 뭐야 이거? 뭐 여기 다 고장난 카드들밖에 없어. 이건 뭐야? 이거 카츠가 지나가는데? 약간 2호선이다 이거. 제가 꺾어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호선! 여기 가자! 가자! 으아!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만 멈춰봐. 지금 어디로 가? 지금 뭐야 저기 끝에 뭐가 있는데요? 뭐지 저거? 일단 여기 수박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죠? 아우! 아! 뭐야. 문 열었어요. 뭐야? 어? 이게 뭐야? 이상한 킹콩이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뭐야, 이게? 아, 이거 100%입니다. 이거 100% 4호선. 진짜로. 찐으로 4호선, 진짜로. 왜냐면, 여기로 이어져 있거든요! 한 다음에. 뭐야, 저거? 여기 뭐가 있는데? 뭔가 불길한 예상이. 왜 이렇게 슬로우? 느리게? 알겠어. 멈춰봐! 뒤로는 가지 말고. 보자. 잠깐만,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말이 안 할 거 아니냐고. 아, 여기에 5 여기 있다. 5호선. 여기는 저런 표시도 없고 여기는 100% 수박이다. 기다려 수박아, 가자. 뭐야 이거? 뭐 앵그리보드가 여기 있지? 왜 이렇게 휘어졌을까요? 잠깐만. 안돼 수박아! 떨어진다!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으아! 6호선으로 가야겠죠? 기다려 수박아, 슈 이거자 수박 넌 내 거야. 속도를 올려라 수박. 아니 저기요 거기 수박이 아닌데.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자꾸 여기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거야? 말이 안 되고 가기 싫다고. 와! 살려줘요! 수박으로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건 100%야. 저기 이어져 있죠? 저기 수박까지. 이건 100% 여기입니다. 들어가자. 가자. 야! 수박아 기다려. 잠깐만. 잠깐만. 문은 저기에 있는데. 신상치 않은데? 안 돼. 안 돼. 내 저기 끊겨 있는 것 같지? 잠깐만. 내 점프대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데. 안 돼. 내가 잘못 꽂았어. 야, 안 돼. 멈춰. 바로 옆에 길이 수박으로 가는 거네. 가자. 짜. 일단 옆에 길이 수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여기죠. 바로 옆에 8호선. 가자. 수박 갈 거니까는 아니라 왜 내려가? 아, 분명 옆에였단 말이야. 으아, 왜 내려가? 안돼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안돼. 멈춰. 안돼. 아! 뭐야 저거? 그거 뭐지? 잘했어요. 미스터를 발견했어요. 뭐야 이게? 이게 개야, 하마야, 늑대야, 강아지야. 뭔데 이게? 뭐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이게 뭔데 이거? 뭐 이상한 거 숨겨놨어 제작자가. 자, 아까 보니까 옆 바로 옆에가 여기 8호선 바로 옆에 9호선이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네 저기로. 그럼 다른 거 보고 올게요. 뭐야 이거? 오, 약간 이거 특별하다. 들어가자. 뭐야? 들어가자. 수박아 기다려. 내가 갈게. 는 아니야. 저기 왜 끊겨있냐? 왜 지그재그로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이 기분 뭘까? 저기요? 저기요? 멈추세요. 와! 저기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떨어지는구나. 이건 뭐야? 카트 레이싱이래요. 아, 이거 카트 타고 레이싱 하는 거구나. 이건 뭐야? 어? 설마? 이스터 에그 아까 이거 봤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건 다 있는 건가 봐요. 이런 거 내가 찾는 재미도 있겠네. 여기는 참 신기한데.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이스터 에그들이 많네요. 카트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쇼핑 카트가 있어요. 가족 크기 카트. 이런 건 여러 명을 탈 수 있겠죠? 초대형 카트. 초대형 카트? 오! 굉장히 크구만. 네, 커서 뭐해? 여기밖에 못 앉잖아. 쇼핑 카트. 이걸 타라고? 이걸 타고 가라고? 쇼핑 카트 한번 타볼까? 재밌겠구만. 지나가고. 오! 굉장히 길쭉해서 무거운데요? 잠깐만, 멈춰봐. 저기 앞에 사람 지나가잖아. 그래야 박아서 떨어질 줄 모른다고. 어, 여기로 트네? 뭐야? 여기요? 여기요? 뭐야, 합체됐어! 합체됐어요! 늘가자! 이렇게 더운 날에는 수박이 최고지. 저 신선한 수박 가자. 왠지 모르게 친구가 카트를 합체시켜서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죽었어요. 뒤에도 친구가 있다. 어? 야, 친구 안돼. 박으면 안돼. 어? 안돼 친구야. 뭐야, 없었어. 와, 조금만 가면 수박이다! 수박 먹자! 잠깐만, 빨간색 점이 막 나오고 있어. 수박! 먹을 거니까! 들어가자! 오, 이 맛은! 여름철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길쭉한 수박의 맛과 눈앞에 우주가 펼쳐진다! 우주로운 기분이야! 뭐야 저거, 뭐 이상한 별가구가. 겨사탕도 같이 먹자! 와! 우와, 수박의 맛 굉장히 엄청나. 저거 뭐야? 넌 누구니? 뭐야,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설마
내가 누가 껍질만 먹은 건가? 안에는 이 바퀴벌레가 다 먹어버린 건가? 안 돼! 안 돼!